안녕하세요. ITQX에 가르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첫 번째 시험이었죠. 2021년 1월 ITQXL 시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그 시험지 받으시면요, 체크할 거,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A열의 열너비는 1입니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테두리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이 테두리가 1작업하고 4작업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정확히 쓰세요. 네, 기본적인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지 받으시면 일단 엑셀을 키시겠죠? 켠 다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 모든 열에 열너비는 1이라고 했습니다. 자, A열 1, 너비 1. 자, 잊지 말고 처음에 시트 이름 바꿔줄게요. 제1작업. 자, 바꿔줬으면요, 나머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할 거예요. 같은 형식으로 할 거라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클릭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놓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제2작업. 자, 다시 한번 복사. 컨트롤 누른 채로 놓으면 다시 제3작업. 그리고 마지막 4작업 시트는 안 만들 겁니다. 자, 1작업부터 진행할게요. 자, 1작업에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요 그림 보시고요. 요 엑셀처럼 만들면 돼요. 자, 일단 요 내용들,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B4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4 셀부터 여기까지 쭉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거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으려면은 웬만하면은 이거 타이핑하는 것도 직접 한번 타이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 타자 빠르신 분들은 굳이 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따로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입력해 놓은 것만 올려놓을게요. 기출 문제로. 자, 조건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자, A열 고쳤고요. 나머지 B, C, D, E 얘도 고칠 거고, 요 높이도 고칠 거예요. 그래서 행, 열, 높이, 너비부터 먼저 고쳐볼게요. 자, 높이는요, 제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작성하시다가 조금씩 넓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룰이었기 때문에 얘랑 비슷하게, 요 그림이랑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잡고요. 높이,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220. 1, 2, 3행은요, 행 높이 25. 4행은요, 높이 33 정도로 맞춰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게 제일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자, 됐고요. 가로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 지금 보면 이렇게 두 줄 돼 있는 것들, 이번엔 두 줄이 하나네. 요 두 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볼게요. 두 줄은요,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 두 번째 줄 가는 요 사이에서요,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엔터 하면 두 줄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치면 들어가겠죠. Alt 엔터예요. 잊지 마시고. 자, 계속. 자, 나머지 요거 테두리 가기 전에 요거 합친 거, 얘네들 합쳐져 있네. 얘네들도 합쳐져 있네. 그쵸? 여기도 합쳐져 있고요. 여기도 합쳐져 있습니다. 합칠 곳은 총 4곳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세 개 합치기 여기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마찬가지 밑에도 세 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X였죠. 그리고 이것도 세 개. 항상 똑같은 거라서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자, 합쳐졌고요. 자, 전체 이번엔 테두리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의 테두리 보시면은요, 여기 테두리가, 오 선생님 테두리 다 쳐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회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는 프린트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거 편집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눈에만 보이게, 우리 편집할 때 눈에만 보이게 한 거라서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잡고 여기에 테두리 있어요. 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테두리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요 테두리는요 총 4단계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한 것처럼 전체 다 선이 있어요. 전체 테두리 한번. 두 번째는요, 요 만큼의 범위를 보시면은 요 바깥쪽, 요 위, 요 옆에, 요 아래, 또 양 옆에 보면 다 진한 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 돼 있고요. 또 두꺼운 데가 여기 하고요. 여기 밑에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요 전체 잡고, 우리 테두리 했죠? 이 모든 테두리, 첫 번째 모든 테두리, 두 번째 요 범위 그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이렇게 굵은색으로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요 안쪽을 잡아보면요, 아까 여기서는 요 위 아래였잖아요. 위 아래 그리고 양쪽 옆에도 원래 두꺼웠었으니까 이 네모의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모양 됐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여기 X 돼 있는 거, 그렇죠? X 여기니까요 그려줄 건데 X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 보면은 다른 테두리에 여기에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여기도 여기에 대각선 하면 X가 되죠. 확인 하면은 선도 다 그려졌습니다. 자, 지금 한 거 이렇게 선 그리고 넓이 바꾸고 한 거 첫 번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해서 뒤에 하다가 중간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잊지만 않고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먼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먼저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사실은 편하기는 해요. 편하긴 한데 혹시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할게요. 자, 모든 데이터에 첫 번째요, 모든 데이터에서 시계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하나씩 할게요.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잡는 건 이렇게 요것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뭐 굴림이요, 굴림 고르는 건 여기 화살표 눌러서 굴림을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 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굴림이라고 치고 엔터 쳐도 바뀝니다. 이거 오타만 안 나면은 정확히 바뀌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11포인트 그대로 있네요. 안 고치셔도 상관없고요. 자, 됐어요. 다 했으면 요거 여러분 저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지우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놓치는 거 없이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버릇 들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컴퓨터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시험지로 받으실 거예요. 시험장 가면 그러면은 필기구로 필기하세요. 이렇게 지워가고, 어차피 이 시험지 내고 와야 돼요. 제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시면 돼요. 자, 정렬은 숫자 회계 및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하래요.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운데 돼 있고요, 얘네들만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요거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해놓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 하면 되십니다. 해서 지금 전체 다 잡혀 있고 얘를 가운데 맞춤 여기 있어요. 가운데 클릭. 다 가운데로 정렬됐죠.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를 오른쪽 정렬을 할 건데요, 선생님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저 이거 직접 쳤는데 쉼표 다 썼는데 왜 선생님 안 써요? 그쵸?
선생님 등록일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씩. 요거 쉼표는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숫자만 8만, 14만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직접 그 타이핑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바로 뒤에 할게요. 자, 날짜는요, 요거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원래 2020 6월 3일이네요 원래대로 하면 2020-06-3-3-03 요런 식으로 쳐야 돼요. 그쵸?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2020년 9월 14일 이면은요 여기에 9월 14일 이렇게 칠 거예요. 지금 1회 같은 경우는, 지금 풀고 있는 2021년 1회 같은 경우는 자료가 21년 자료가 오면은 이게 날짜가 꼬여버리니까 20년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보통은 21년이면 21년 자료를 줘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날짜만 쳐도 위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이는 건 이상한데? 보이는 건요, 여기서 고쳐주면 돼요. 여기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2020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느 게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치고 이걸 고쳐줄래요, 이렇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타이핑이 빠르시면 그냥 타이핑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저처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 치면, 10월 5일, 2월 7일, 3월 20, 아이고, 25일, 8월 16일, 5월 26일, 9월 16일, 이런 식으로 치겠죠? 그쵸? 아이고, 이런 식으로 쳤으면은 요거 전체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바꿔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훨씬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어떻게든 오타 안 나고 빠르게만 치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정렬하고 있었어요. 정렬 뭐였냐면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 왼,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정렬 다 했고요. 그쵸? 나머지 다시 가운데 작성했어요. 지금 숫자 회계를 오른쪽 정렬할 건데, 숫자 회계 서식이 뭔데요? 뭔지 내가 골라야 되나? 이거 보면 돼요. 주어진 거 보면은 이거 지금 가운데 있죠? 이것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요. 이름 가운데, 경로 가운데, 등록비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비 얘네들을 오른쪽 정렬,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똑같나요? 크게 볼게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일단 쉼표 없는 거, 맞아요. 쉼표 없는 거 얘기했고요. 또 하나, 얘 보면요, 여기가 지금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얘는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형식이 아까 여기서 눌렀었죠? 이 형식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는 돈이에요. 등록비 돈. 쉼표가 붙은 거는요 다 돈 단위에요. ITQX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숫자 서식은 안 나와요. 다 회계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한 칸이 떨어진 얘들은요, 얘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 사실, 그쵸? 얘도 지금 오른쪽 정렬 되어 있는데, 요거 오른쪽 정렬 해보면요, 짠, 이렇게 붙어요 끝에. 얘네들 다 어떻게 해주냐면, 요 위에 쉼표 있죠? 요 쉼표를 한번 클릭 해주면요, 얘랑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얘네들이랑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도 떨어졌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숫자 회계 서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 더, 요 1, 2, 3, 4, 5, 6 되어 있는 얘들도 확인 한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여기 함수를 넣다가 서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난 다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운동 종류예요. 운동 종류는 어떤 운동이 나오겠죠? 숫자가 아니라 글로 나오겠지. 등록월, 아까 여기서 등록일도
가운데 정렬이었죠. 그럼 얘도 가운데 정렬 그대로겠네. 그쵸? 회원명, 회원 이름, 이것 글씨겠고. 회원수, 아, 이거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요 칸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자, 됐고요. 여긴 왜 이렇게 세 칸 합쳐졌어요? 합친 거 아니에요? 마우스 가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는 됐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이고,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 등록비, 돈이네요. 그쵸? 돈이니까, 여기도 오른쪽 정렬, 쉼표. 여기도 등록비네. 그러니까 요 칸도. 요 칸도, 오른쪽 정렬, 쉼표네요. 됐죠? 여기가 두 줄이네. 그쵸? 여기 두 줄이네. 어쩐지 두 줄이 하나밖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자, 얘도 더블 클릭해서, 혹은 F2 눌러서 수정할 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왼쪽,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 그쵸? 그럼 얘도 높이를 좀 바꿔줘야겠네. 얘도 33 해줄게요. 높이 33.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높은데? 요 14에 아래 여기 줄 보면 이렇게 마우스 바뀌죠? 그쵸, 마우스가 바뀌었죠? 여기서 더블 클릭 나다 하면 높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X 이거 좀 오른쪽 늘어나면 되겠네. 자, 바꾸는 김에 이 넓이도 바꿀게요. 자, 넓이는요 요 떨어진 칸들 보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회원 코드 같은 경우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 회원 코드 지금 그대로 돼. 비슷하네요. 회원명도 비슷하고 등록일 조금 늘어갈까? 반응자 또 늘어갑시다. 그리고 입장과 인터뷰 좀 늘어갈게. 등록비 이렇게 늘어나네. 그리고 텍스도 넓고 등록비 넓어요. 체크!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비슷하다 싶으면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정확히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충 눈으로 보니까 요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멈춘 거고요. 저랑 조금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정렬까지 끝났고. 그러면 정렬 이거 끝났고, 예외적인 거 숫자 참조하세요 끝났고. 자, 제목입니다. 다음 제목 여기 있어요. 요게 제목이에요. 요 도형을 등록하는데요. 자, 도형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도에 카드에 있대요. 자, 도형 먼저 가면요, 도형은요 여기 있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이게 엑셀 버전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 위치에 있어요. 저랑 비슷한 위치 있습니다. 도형 이렇게 생겼어요. 도형 클릭. 자, 여러 가지 도형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순서도의 카드래요. 도형 보면은요 순서도 여기 있네. 순서도 그 중에 카드래요. 카드가 뭐야?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순서도 대체 처리, 얘는 순서도 판단, 이렇게 보이시죠? 요 중에 우리 뭐였냐면요 순서도 이건가? 카드 이거네요. 찾았죠? 찾았으면 클릭. 마우스 다 십자 모양 바뀌어요. 여기서 정확히 막 얘를 맞춰서 이렇게 막 해는 거 아니에요. 고치면 돼. 그래서 대충 이렇게 먼저 크게 만들어주고 고치셔도 돼요. 자, 순서도 카드 했어요. 도형 했고요. 그림자 하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는요 얘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 효과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클릭. 밑에 그림자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어요. 이 중에 뭐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얘도 어떻게 찾냐면요 그림자에서 마우스를 올려보면요 이렇게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위쪽, 이거는 대각선 왼쪽 위. 그쵸, 이거겠네. 오프셋 오른쪽. 그쵸,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 게 보입니다. 됐나요? 이 그림자까지 됐어요. 작성했고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을 입력하래요. 이 큰 따옴표는 이거 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편집에서 어쩌고저쩌고 써주시면 돼요. 저는 복사했으니까 쓸게요 그냥. 자, 해놓고 엔터 치는 거 아닙니다. 엔터 치면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죠. 지금 두 줄 된 거예요. 두 줄 아니고 한 줄이에요. 한 다음에 이 글씨 말고 다른 도형,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이 도형 전체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할게요. 자, 입력했어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여기까지 했어. 자, 서식 뭐 어떤 거?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글꼴, 아까 여기 홈탭에 있었죠? 홈에 글꼴, 굴림, 굴림. 이렇게 쳐도 되고, 이거 쳐도 돼요. 화살표로. 몇 포인트? 24포인트요. 20, 아이고. 24, 엔터. 됐죠? 검정, 글씨색 검정. 글씨색은요, 여기 있어요. 요거. 글씨색 검정. 검정 여기 있죠? 그리고, 굵게. 굵게는 여기 옆에 있어요.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 해서 채우기는 옆에 있는 거. 여기서 노랑. 노랑색. 어,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이거는 황금색 강조 4예요. 이거 아니고요. 노랑. 여기 있습니다. 노랑. 여기 써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노랑. 클릭. 하면은 대충 여기서 시키는 얘들은 다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끝? 똑같아요? 아니죠. 딱 봐도 다르죠. 가장 먼저 다른 거 크기가 다르고요. 얘 글씨 보면은요 가로도 가운데로 되어 있고 세로도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글씨 먼저 정렬. 여기 보면은요 가운데 짠 됐죠. 위아래도 여기 위에 가운데 짠 이렇게 해 놓고 크기를 맞춰 볼게요. 위치 위치 여기 딱 맞추면 되겠죠. 옆에는 여기 뭐야 A, B 사이 옆에는 A, B 사이 이만큼 붙여서 하면 되겠고 옆에는 G G 가운데 이만큼 정도 되겠네. 그쵸 록. 자 아래도 위쪽으로 이만큼 이만큼 정도 위에도 조금 더 넓게 이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한가요? 대충 미세였네요.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 안 나왔으니까 얘랑 보고 비슷하게 맞춰줬으면 됩니다. 비슷하게 맞추면 감점 없어요. 된 것 같아. 다음. 자, 이미에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요, 위에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작성할 건데요. 임의의 셀에 작성을 하래. 그러니까 아무데나 작성하면 돼요. 여기다 작성해도 되고, 여기다 직접 작성해도 되고, 여기 밑에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 되면 이게 수정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거 힘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새로운 시트를 만듭니다. 그냥 새 시트를 만드세요. 하나 만드시고요 얘를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그래서 아무데나 결제 담당 팀장 부장 하면은 이렇게 네 개가 다 입력됐고요 모양 맞춰 줄게요. 밑에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럼 밑으로 아까 이거 바꾸는 거 배웠죠? 6 아래에서 이만큼 꼭 여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아무데나 자 이만큼 맞춰줬고 결제가 합쳐져 있죠. 그럼 이것도 두 개 합치는 거 아까 배웠어요. 여기 결제 글씨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쓰기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글자 가 하나 밑에 화살표 있는 거 클릭해 보면은 세로 쓰기 됐죠? 자 결제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얘도 줄일게. 요만큼 정도. 아이고, 됐나? 자, 이거 담당 가운데 있어요. 얘들도 가운데. 됐나요? 비슷한가? 뭔가 좀, 얘는 뚱땡인데? 그쵸? 이거는 이따 고쳐주면 되니까. 밑에 넣은 거였구나. 자, 요 정도 하면 대충 비슷한 것 같아. 얘는 선 있어요. 얘 선 그려줄게. 여기 아까 모든 테두리. 그러면 비슷하게 됐죠 이제.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보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하면 얘를 그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드래그 해주고 오른쪽 클릭 복사하기.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 점선이 돌 겁니다. 이게 복사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제1작업에 대충 한 이 정도였지. 여기에 오른쪽 클릭 아무데나 해도 돼요. 사실 오른쪽 클릭 여기에 붙여넣기 할 건데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요 여러 가지 붙여넣기가 있어요. 그 중에 그림은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그림 그쵸. 클릭 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으면요 이제 여기랑 비슷하게 이제 배치해 주면 돼. 끝에 맞춰주고요 밑에 맞춰줬어. 왼쪽은 결제가 등록 H 있는 거네요. H 이만큼 끌어주네요. 그렇게 뚱땡이가 되지. 자 높이는요 얘랑 비슷하네.
옆에 있는 애랑 그럼 얘도 비슷하게 얘도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비슷하게 됐네요. 선생님 이거 선 딱 안 맞는데요? 딱 안 맞아도 돼. 이 정도면 돼요. 적당히 얘랑 비슷하게 아주 다르지만 않으면 감점 아닙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했고요. 이미 엑셀에 결제를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기능을 붙여넣기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원본 삭제하래요. 원본 삭제 어떻게 해? 원본이 어디 있어? 여기 아까 새로운 시트 여기 있었죠. 그렇지. 새로운 시트에 원본이 있어. 이거 시트 채로 그냥 지워버릴게요. 삭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다시 인작업. 요게 편해가지고 그냥 새 시트로 하는 게 실수를 덜하고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에 지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원본 삭제했어요. 다음. 자, B4에서 J4, G14, I14 영역 주황으로 채우래요. 주황으로 채우는 건요, 항상 똑같아요. 그냥 그림 봐도 이렇게 주황, 얘도 주황, 얘도 주황 이렇게 돼있죠.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만큼 주황인데요, 색깔 여기 채우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짠 눌러보면 주황 여기 있다. 이거 보면요, 주황 강조 2래요. 아니죠. 정확한 주황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황 써있죠. 클릭. 아까 여기도 주황이었지. 클릭. 여기도 주황이었네. 클릭. 됐나요? 된 것 같아. 그쵸? 자, 이거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너무 지금 좁아가지고 여기는 조금 남잖아요. 이거 좀 더 넓혀줄게요. 조금만 넓혀주면 얘도 이동 조금. 비슷하네요. 자, 좋아요. 주황으로 해줬고요. 자, 유효성 검사 하래요. 유효성 검사는 H14 셀입니다. H14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거. 보면 H14 여기입니다.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이 칸은 항상 유효성 검사하는 칸. 그래서 여기 요 칸에다가 유효성 검사 할 건데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냐면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보면요, 유효성 검사 이렇게 뜨는데요, 항상 똑같아. 이거 회원 코드 하래요. 회원 코드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렇지. 자, 모든 값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목록 중에 고를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목록이고요, 원본 여기 클릭해서 깜빡깜빡 하면은요, 회원 코드 요만큼을 드래그 됐나요? 이렇게 선택해 주면 목록이 됩니다. 이대로 확인 클릭.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목록이 생깁니다. 자, 여러가지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자, 나는 뭘로 맞춰줄 거냐면 이거 H2843 아 2834. 그래서 클릭해보면 여기 있네. 첫 번째 H283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유효성 검사 했어요. 다음 셀 서식이요.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회 표시하세요. H5부터 H12 어디냐면요, H 여기 있습니다. H5부터 H12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에 셀 서식 이용해서 오른쪽 클릭해보면 셀 서식 있습니다. 셀 서식 클릭 떴어요. 셀 서식 요만큼 중에 숫자 뒤에 회 표시하세요. 표시하려니까 표시 형식 가야죠. 표시 형식에 우리는 사용자 지정 갈 겁니다. 새로운 거.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요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이거 고르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회 써주면 돼요. 회 쓰레잖아. 그쵸? 그래서 1회 이렇게 뜨게. 내가 쓰면은 여기 위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이게 없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쵸? 여기다가 회 쓰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위에 보면 3 돼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 3회 돼 있죠. 형식이 바뀐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셀 서식도 끝. 자, G5부터 G12 영역에 등록비 이름 정의하래요. G5부터 G12 G5부터 G12 요만큼이네요. 여기에다가 이름 바꾸래. 이름을 뭘로? 등록비로 바꾸래요. 이름 바꾸는 거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 이름 상자 클릭해서 등록비 하고 엔터를 딱 쳐주면은 얘 이름 바뀝니다. 확인하려면요, 이제 다른 데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른 거 있죠. 다시 한번 얘를 드래그 해보면 이 이름 바뀐 거 확인됩니다.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 요만큼도 끝에서 제 1작업에 1작업 두 가지예요.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이잖아요. 지금 표서식 작성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랑 얘랑 틀린 게 없는지 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서식 작성은 끝났습니다. 자, 2021년 1월 A형입니다. 그래서 A형 제1작업에 값 계산 이번에 하려고 해요. 함수라고 하죠. 함수는 총 7문제예요. 7문제예요. 함수 6개에 조건부서식 하나. 각 20점으로서 140점입니다, 이거. 작지 않아요. 그래서 A등급 맞으실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함수는 어느 정도 반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도 항상 나오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함수 한번 가볼게요. 1부터 6셀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주의할 거는요,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함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함수 쓰시면 되고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눈에 보인다고 그냥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수를 써라 라는 거. 자, 1번부터 갑니다. 운동 종류래요.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자, 회원 코드가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에 첫 번째 값, 그러니까 여기는 H고 여긴 P고 여기는 Y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P면 필라테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H니까 여기 운동 종류에 헬스라고 써야겠지. 나와야겠지. 여기는 P니까 필라테스 나와야 돼. 이걸 함수로 넣을 겁니다. 그 외에는 요가 세 가지가 있네요. 자, 함수는요, if하고 left 함수를 쓰래요. 자, 가장 먼저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회원 코드 첫 번째,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보려고 하는 거야. 자,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그쵸.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 잠깐만. 만약 회원 코드 첫 값이 H면. 그럼 이거 첫 값은 H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네. 써도 되겠죠. 이게 H라면 헬스라는 게 나와야 돼. 그쵸. 아니면, 회원 코드의 첫 값이 H면 헬스, 아니면 회원 코드 첫 값이 P면, P라면 필라테스, 아이고, 테스. 이것도 아니라면 요가. 맞나요? 요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정리한 거예요. 천천히 정리해 가는 거예요. 자, 만약이라는 함수는 if예요.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위에 함수 아웃사이드 써도 되고요. 얘를 클릭해서 if라면 여기 if if 쓰고 검색을 해보면요, 나와요. 여기 이걸 해서 확인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항상 함수는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등호, 그리고 if면 i, f 하면은 나와요.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뭐 입력해야 되는지 밑에 나오는데, 아는 사람은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여기 요 상태에서 요 함수 아웃사 fx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아까 그 창이 뜹니다. 이게 더 빨라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보면은요, 입력할 칸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로지컬 테스트에서 판정될 값이나 식이라고 설명 나와요. 여긴 조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true 값, value인데요. if true, 그래서 맞는 값,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맞을 때, 여기 false는 틀릴 때 값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if 어떻게 쓰냐면요, if는 이런 식으로 써요. 첫 번째는 조건, 그 다음 맞을 때 값, 세 번째 틀릴 때 값. 자, 위에 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만약에 if죠.
조건 뭐였어? 회원 코드 첫 값이 H라면, 그러면 조건이 이거겠죠. H라면 맞을 땐 뭐였어? else. 맞을 때는요 else가 나와야 돼. 여기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else. 틀릴 때 만약 그게 아니면, 아니면 뭐였어? 다시 한번 조건이 나오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조건 나옵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도 틀릴 때 값을 다시 한번 if 나오겠죠. 대문자 if 맞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쓴 거 봐봐. 첫 번째는 해석해 볼게. 첫 번째 회원 코드 값이 h라면 맞을 땐 헬스가 나와. 아니면 다시 한번 if 할 겁니다. 판단할 거야. 어떻게? 회원 코드 첫 값이 p라면 필라테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요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지금 위에랑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할게. 뭘 수정할 거냐면요, 이제는 이 함수 이거 쌤이 여러분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자, 회원 코드 첫 값이요 h, 얘는 문자잖아. 텍스트는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헬스도 텍스트 큰 따옴표. 선생님 여기 if 소문자예요.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상관없어요. 이 회원 코드 첫 값이 p 그대로 나올 것만 지금 이렇게 큰 따옴표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 할 필요 없고 큰 따옴표 다시 필라테스 요가도 큰 따옴표 이렇게 다 묶어줘야 돼요. 선생님 회원 코드 첫 값은 왜 안 해요? 이거는 다른 걸 다시 수정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회원 코드 첫 값만 뭔지 알면 되겠네. 그쵸. 회원 코드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어요. 회원 코드. 그쵸. 자, 요 값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첫 값을 찾으래요. 첫 값. 왼쪽에서 첫 번째 값.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if 함수 썼고요 left 함수를 쓰래요. left 함수 아까처럼 left 함수를 똑같이 찾아볼게요. 는 등호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left, left 치면은 밑에 나옵니다. 더블 클릭. 여기 뭐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여기 함수 클릭 하면은요, 첫 번째 텍스트 어떤 글자 나올 거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자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 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옆에 뭐 회원 코드 요거라면 요거 골라줘도 돼요. 넘버 캐릭터입니다. 몇 글자 되냐고요. 왼쪽부터 추출할 문자 수 몇 개 해야 돼. 우리는 H만 있으면 되지, P만 있으면 되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1을 써도 되고요, 숫자 1 써도 되고요. 그럼 H 나오죠. 여기 만약 2라면 2 있으면 H2. 왜? 여기가 H2잖아. 이해되죠? 밑에 써있는 거 보면 생략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자동으로 H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H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회원코드 첫값에다가, 이거 보기 편하게 해줄게요. 자, 회원코드 첫값에 회원코드에 이따가 바꿀 거예요. 이거 첫값이니까 left 함수였죠 아까. left 대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원코드 그 셀이 들어갈 거고요. 첫 값이니까 1인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회원 코드는 아까 당연히 몇이었어? 요거 BO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식을 쓰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식이 완성됩니다. 아, 틀렸어요. if 가로 열고 left 회원 코드 p plus 요거. 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세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등호 그리고 if겠죠? if 더블 클릭. 자, 함수인데요. 함수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까 left로 들어갔어요. left 함수. left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냥 쓸게요. l e ft left 그리고 6칸이잖아. 6칸이니까 예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요 두 번째 칸이면 예, 두 번째 게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값 닫았어요. 얘가 뭐랑 같아야 돼? h 큰 따옴표 h 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else else 얘도 큰 따옴표 묶어줘야겠죠. 뭐 안 묶어줘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됐죠. 만약 이거라면 맞으면 헬스가 나와야 되고요. 사실 맞아요 지금 H잖아 이거.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어 헬스로. 아니라면, 아니라면 어떻게 써야 돼? 다시 한번 조건 해야죠. if 똑같겠죠. left 왼쪽부터 어느 거에? 이거에 왼쪽부터 첫 번째 글자가 그 다음 뭐였어? P였지? P라면 P라면 쉼표 맞았을 땐 뭐였어? 필라테스 필라테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면 뭐였니? 아 기억이 안 나네. 요가였네요. 아니라면 요가. 이렇게 되면 아이고 네 끝난 겁니다. 어렵죠. 이게 함수 처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헷갈려. 근데 몇 번 따라하다 보면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f 함수는 항상 나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섞여 나와요. 다른 함수랑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함수 입력했으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여기 드래그 핸들로 이렇게 채우고 막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다 꼬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선 다 이렇게 꼬여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왼쪽 클릭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복사하시고 나머지 부분 드래그해서 왼쪽 클릭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그 중에 우리 함수 하잖아. 여기 fx 소유식 눌러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h로 시작하니까 헬스 나온 거고 그쵸? 얘 p로 시작하니까 필라테스 나온 거고 여기 h도 아니고 p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처음에 이거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등록월 갈게요.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등록월 두 번째 거 첫 번째 했어요. 자, 등록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에 월이라고 붙이래요. 그러니까 등록일에 월 뭐냐면 등록일 요거의 월이면 06 6월이겠죠. 그치 6 나오겠네. 근데 6에다가 월 붙이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월. 그러니까 여기는 6월 여기는 9월 이렇게 되겠지. 자, 해볼게요. 무슨 함수? once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붙이래요. 하나씩 할게요. once 함수는요 되게 쉬워요. 여기다가 바로 합니다. 등호 m 한글 말고 m o n 쓰고다 보면 나와요. 더블 클릭 once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네. 그쵸? 이거 함수 눌러봐도 되고요. 눌러도 하나. 뭐 어떤 거 어떤 거에 월 구하니? 요거요. 요거에 월 구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확인 눌러보면 6. 그쵸? 아까 배운 것처럼 셋만 해볼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나머지 함수로 붙여넣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 and 연산자를 가지고 월 붙이래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and 연산자 뒤에 월 붙이는 거 좀 전에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셀 서식에서 뭐 숫자 뒤에 회 붙이세요 이거 했잖아. 이거 아닙니다. 얘는요 셀 서식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연산자 요걸로 하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이용하는 거 해볼게요. 자, 뒤에 월 붙일 거예요. 요거 뒤에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맨 뒤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위에 클릭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AND 숫자 7 위에 있네요. AND 그리고 뒤에 월 아이고 한글 월 붙이는 거 됐나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잖아. 그러니까 큰 따옴표 묶어주고 엔터 적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함수로 붙여넣기 하면은 끝. 어렵지 않죠? 자, 2번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3번이요. 3번 지인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 3번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인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 해서 얘는요 등록 경로가 지인소개인 회원명을 구하세요. 등록 경로 여기 있네. 등록 경로가 회원 뭐야 지인소개 이게 얘네 얘 그쵸 얘 회원명을 구하래. 사람 이름 요거네 조성용. 여기 조성용이 나와야겠네요. 안다고 그냥 여기 조성용 쓰면 안 돼요. 그럼 빵점입니다. 함수 쓰세요. 함수는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쓰래요. 얘도 예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뜸하다가 나왔네요. 자, 인덱스하고요 매치는요 항상 같이 나와요. 얘는 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요 두 함수로 이 vlookup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인덱스 매치 얘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함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등호 아니 밑에다 해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는 인덱스 아이고 인덱스 있다 더블클릭. 여기 설명 나와요. 옆에 표나 범위의 값이나 참조인을 구합니다. 더블클릭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함수 한번 눌러볼게요. 함수 짠 눌러보면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하라는데요 array 범위입니다. 범위 네, 범위에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어느 부분에서 뭘 구할 거냐. 로우 넘버는요 써있어요. 행 번호 그러니까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내가 찾을 거. 예를 들어 요만큼의 범위에서 아이고 예를 들어 한 거예요. 요만큼의 범위에서 지금 범위 보이죠? 지연호부터예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뭐예요? 두 번째 고지성이죠.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칸 하면 고지성 나오죠. 이해되나요? 세 번째 칸이었으면 조성용 나옵니다. 고지성부터 했으니까 아니 지연호부터 했으니까 1, 2, 3이잖아 이해되죠? 인덱스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인덱스는 됐고요. 다음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는요 매치 지정된 값이 일치하는 항목의 위치값을 찾습니다. 몇 번째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매치 눌러보면요 똑같이 함수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할 줄 알지. 자, vlookup value 어떤 값 찾을 거예요? 어떤 값 찾을 거야? 예를 들어 조성용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 테이블 array 아니 lookup array 보면은 연습된 셀 범위 예를 들어 지연옥부터 쭉 요만큼 또 범위 잡았어요. 그러면 3 뜨죠. 이게 무슨 얘기야? 요 범위 내에 C10에 있는 조성용이 몇 번째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해서 이걸 어떻게 두 개를 섞을 거냐면요 지금 지인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이래요. 지인소개를 통해 지인소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회원명 우리는 결국은 이걸 찾을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손실이야. 인덱스 매치 인덱스로 찾을 건데요 인덱스 찾을 거야. 함수 자 첫 번째 거로 찾을 건데요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름을 찾을 거야. 어떤 이름? 어떤 이름 찾을 거야? 요 지인 소개로 한 그 이름 조성용이라는 이름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 지인 소개가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매치 함수 씁니다. 매치 함수 쓰는데 어렵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확인 누르세요. 일단 그러면 확인 누르면 여기 그대로 뜹니다. 그쵸? 뜬 상태에서 위에 떠요. 요만큼에서 쉼표 누르고 다시 한번 나는 인덱스 쓸 거예요. 인덱스래 매치 함수 쓸 거예요. 매치 쓰다 보면 나와요. 더블 클릭. 자, 여기서도 내가 매치 요 영어 사이 지금 쓰고 있었어요? 지금 가로에 깜빡깜빡하죠? 거기 말고 영어에 클릭한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함수를 누르면요 이번에 매치 함수가 뜹니다. 그쵸?
자, 외치함수 뭐였냐면요. 어떤 거 찾을 거야? 지인소개라는 거 찾을 거야. 그래서 여기 지인소개. 이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여기서요. 이만큼. 중에서 지인소개 찾을 거예요. 6 나왔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요 까만 게 6이잖아. 그러니까 C5에서 C12 요만큼 중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성형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덱스하고 외치는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로 내가 찾을 값 먼저 잡아주고요. 그래서 매치함수로 그게 몇 번째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조성형 뜹니다. 위에 함수 보시면요 인덱스 함수에 범위 잡았고요. 처음에 내가 찾을 회원명에 대한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느냐 매치로 찾을 거예요. 지인 소개가 몇 번째 있는지 해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주의할 점은요 요 높이가 같아야 돼. 시작을 이은지에 했으면 전단지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메뉴까지 넣겠다 회원명부터 시작했으면 등록 경로까지 범위를 똑같이 높이를 똑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특히 시작 부분의 높이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됐죠?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매치함수 이거 하다가 매치함수에 다시 지인소개가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러면 이거 굳이 텍스트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지인소개가 이거잖아 그럼 이세라고 똑같은 거 찾을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F10 클릭해보면은 이게 지인소개인 거 아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숫자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는 몇 번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아무리 이거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왜 에러가 나지? 라는 거를 몇 번 고민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지 않고 실전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을 한 회원수 4번이겠네 자 요거 했어요 지우고요 자 4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요 등록 경로가 회원 인터넷 검색인 회원수를 구하세요 카운트 if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 인터넷 검색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딱 봐도 4명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4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4 쓰는 게 아니라 함수라는 거죠 카운트 if요. 지금 배우는 함수는요. count 카운트 맞네. if 어 있다.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if가 들어왔고요. 카운트는 세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이 몇 개인가 세는 겁니다. 자, 여기 등록 경로 중에 요만큼 중에 그쵸? 이거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레인지 범위 중에 크라이테리아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뭐였어? 인터넷 검색이잖아. 그래서 따옴표 인터넷 검색이라고 쓰셔도 돼요. 네 개 나오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서 여기 4 나옵니다. 짠 4 그쵸?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인터넷 검색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을래요? 해도 똑같잖아 인터넷 검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카운트 if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4번은 아주 쉽게 끝 자 5번이요 전단지를 통해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요거 고민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해보고 자 전단지를 통해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자 이게 여기죠 전단지를 통해 전단지 여기 있네 하나 둘 세 개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등록비가 옆에 있네요 이거 우리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제가 색깔만 칠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전단지 통해 이렇게 전단지 여기 있네 전단지 그쵸 얘도 전단지 얘도 전단지 세 개네 그러면 그거의 등록비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합을 구하래 합계 더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하래요 뭘로? sum if sum은 더하기예요 sum 더하기 그러면 if는 조건이었잖아 조건에 맞는 거 더하세요 조건이 뭐였어? 전단지인 거 얘네 중에 전단지인 걸 찾아서 등록비를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은 쉬워. 자, 함수 sum if였습니다. 함수 sum if 치면은 나와요. 자, 더블 클릭, 그리고 다시 함수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조건이 3개 나옵니다. 자, 레인지, 범위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요거죠. 얘네들 중에 조건은 뭐였어? 전단지여야 돼. 그래서 큰 따옴표 전단지 써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클릭해도 된다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 거. 아니 이거 클릭해도 되고 이거 클릭해도 돼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쵸? 전단지로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sum range 더할 범위요. 더할 범위 여기요. 이만큼. 이해되죠? 자, 조건 어느 조건? 요 범위에서 전단지인 거 고르세요. 그리고 그거에 등록비를 더하세요. 어? 왜 여기 등록비예요? 아까 저 분명히 이거 아니고 요만큼 범위 잡았는데 왜죠? 자, 일단 값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확인 누르고요. 47만원이 나올 겁니다. 어? 근데 왜 여기 위에 보면 등록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요 위에서 여기서 등록비로 이름 정의했잖아요. 등록비로 이름 정의했어서 이게 자동으로 등록비로 바뀌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위에 것부터 해야 이게 밑에 안 틀립니다. 위에 여기서 이걸 안 했으면은 밑에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정의된 이름 등록비 이용해서 구했으면은요, 자동으로 구했으니까 끝 됐죠. 여기도 5번도 끝. 자, 6번입니다. 등록비요. 또 등록비네. 요번에. 자, 여긴 항상 똑같이 나와요. H14셀에 선택한 회원 코드에 대한 등록비를 구하세요. V룩업 쓰는 거고요. 매번 똑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외우십니다. 자, 여기 셀은요, 항상 뭐냐면, 요 옆에가 화살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바뀌는 값에 따라서, 이거일 때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H2834, 이거죠. 요거일 때는, 그것에 등록비, 그 등록비 8만원. 여기 8만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거면, 두 번째 골랐으면 자동으로 이거 14만원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지울게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고를 때마다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기 값이 달라지는 거. 이걸 VLOOKUP이라는 함수로 할 겁니다. VLOOKUP. 이거죠. 더블 클릭 해보면요, 똑같이 함수, 계속 똑같은 거 사는 거예요. 자, VLOOKUP은요, lookup value 첫 번째 어떤 거, 요 값을 찾을 거예요. 요 값을 어디서 찾을 거야? 두 번째는 범위예요. 범위는요, 요 값이 나온 첫 번째 거부터, 요 값이 나온 첫 번째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알고 싶은 값 등록비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알고 싶은 이 등록비, 그리고 밑에까지 다 바뀔 거니까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 이해 되시나요? 요 값이요 계속 변할 거예요. 어떻게? H28에서부터 쭉 해서 이만큼까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이만큼,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등록비, 그러니까 이만큼이 잡혀야 되는 거 이해 되시나요? 범위는 항상 내가 고르는 값,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값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싶은 값 끝까지, 우리 등록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까지 범위 잡는 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몇 번째 값이 내가 알고 싶은 값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몇 열? 자, 보면은 1열 회원코드 이쪽이죠. 요만큼이죠. 요게 1열, 요게 2, 3, 4, 5, 6, 여섯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네. 등록비가 있네. 그쵸? 그래서 여기는 6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range lookup은요, 밑에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라고 하래요. 우리는 항상 이거는 정확한 값이에요. 뭐 0, 1 써도 되는데 그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 써 있는 거 false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false, 대숨자 상관없어요. false라고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쓰면은 정확히 8만원, 8만원 맞나요? 이거니까 8만원 나오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8만원 나옵니다. 만약 이 값이 바뀌면은, 그쵸? 바뀌는 거 확인되죠?
다 이렇게 테스트했으면 항상 마지막에는요 여기 보면 요걸로 있잖아 H2834 그러니까 여기도 H2834 요걸로 맞춰주고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VLOOKUP 또 끝. 짠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 하기 전에 자 이거 보시면은 사실 얘가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정렬할 때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눌렀죠. 그거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알면은 여기 함수 다 넣고 나서 알면은 고쳐주면 돼. 근데 이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특히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몰라.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이거 숫자인데 정렬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끝나고 해주시든 아니면 처음에 맞출 때 해주시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반드시 오른쪽 정렬 쉼표 얘도 오른쪽에 쉼표 반드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함수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건부 서식 갑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자 조건부 수식은요 얘네들의 이 셀 하나하나를 다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해서요 등록 횟수 5 이상인 행 전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잡고 있는 요만큼이 지금 대상 셀이고요 요 전체 하나를 검사해서 그게 맞으면 이 전체가 다 서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항상 요 데이터 안쪽 요만큼입니다. 이 메뉴 아니에요. 메뉴 말고 알짜배기 데이터 요만큼만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요만큼 범위 잡았으면요 조건부 서식은요 홈탭 그대로 홈탭에 요 옆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 만들 겁니다. 새 규칙. 새 규칙 중에요 뭐냐면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수식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얘 클릭해서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 어떤 게 참이냐 보면은요 문제 뭐냐면 등록 횟수가 5 이상 등록 횟수 바로 여기 있죠. 얘네들이 등록 횟수예요. 이렇게 다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조건부 서식은 한 셀 한 셀 다음사예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주면 얘부터 시작해서 계속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다 검사할 겁니다. 근데 다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이 범위 내의 셀 전체를 다 검사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랬냐면 등록 횟수가 그러니까 요 등록 횟수 그러니까 요만큼만 검사하면 돼. 그 시작이 여기일 뿐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만큼만 검사하려면은 이 얘네들이 이 칸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 칸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범위 자체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기 앞에 달러 보이죠? 달러 H 달러 O 돼 있죠.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고정된 거야. 얘는 여기 딱 고정시킬 거예요 라는 뜻이 얘 달러예요. 보면 검사해야 될 셀이 뭐냐면 H5, H6, H7 얘네들만 검사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나오면 돼요.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그럼 H는 계속 H네? H5, H6, H7 그쵸? H는 고정시킬 거예요. 근데 5는 변해야 돼. 그래서 5의 앞에 아이고 5 앞에 달러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 H5 이렇게 돼야 돼요.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앞에 거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했고요. 얘가 뭔데 5 이상이래. 그래서 이상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5보다 5는 텍스트인가요? 아니야 숫자야. 그래서 그냥 써주셔도 돼요. 큰 따옴표 아닙니다. 자 하면 조건은 됐어요. 조건은 끝.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 뭐 파랑 붉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서식 있어요. 서식 클릭하면은요 여러가지 있는데 색깔 파랑이래요. 파랑 이건가? 얘는 뭐야? 파랑 강조 뭐냐면 파랑 이겁니다. 짠 연한 파랑 아니 연한 파랑이네. 자 파랑 이건가요? 짠 파랑 맞네요. 얘를 클릭 그리고 파랑하고 굵게 굵게는 여기 있죠. 굵게 해서 확인됐으면 확인. 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확인 눌러보면 짠 눌러보면 요 두 줄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뀌어야 지금 요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얘까지도 끝났어요.
함수는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거 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잘 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대추? 네, 여기까지 제 1작업 지금 그 표 서식하고 1작업에 표 서식 작성하고 값 계산 모두 끝났습니다. 자, 2021년 ITQ 엑셀 A형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80점짜리고요. 어렵지 않아서 모두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요. 제2작업으로 붙여 넣을 건데, 자, 이건 고정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항상 똑같아요. B4부터요. 메뉴부터 H12 요렇게까지가 항상 고정이라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얘를 복사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자, 복사했으면요. 이 작업에요. B2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게 하래요. 어떻게 붙여넣게 하래? 따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모두 붙여넣으래요. 그러면 붙여넣기에 첫 번째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어, 선생님, 이거 샵샵샵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좁아서 그래요. 이거 넓이 고치는 거 1작업 했었죠? 더블클릭 짜잔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네, 또 여기도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붙여놨으면 이 전체를 잡고요. 가운데 B나 C 사이 혹은 C나 D 사이 아무 데서나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넓이를 어떻게 해라 뭐 나와있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자, 복사했어요. 다음 조건까지 작업하세요. 고급 필터를 할 건데요. 자, 조건들이 있어요. 고급 필터는 항상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낼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 해당일 포함해서 이거나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자료에 회원 코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데이터를 꺼내세요. 추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요, B14부터 요 조건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중요한 거는요, 고급 필터는 항상 두 가지 유형 나옵니다. 두 가지 뭐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A, 이거나 B인 거. 그래서 A, 이거나 B. 라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얘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이거나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요, 뭐뭐 이면서 뭐뭐 A 이면서 B 이런 애들은요, A와 B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일단 등록일 조건은 B14부터 가요. 그래서 B14 여기에 조건으로 가 있고요. 여기 등록일 아이고 등록일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것보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 위에 등록일 있잖아요. 이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등록일 그냥 복사하셔도 돼요. 어차피 고급 필터는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 상관없습니다. 등록일이 어떻게 하라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이전이라는 건 숫자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전. 예를 들어 어제. 어제는 오늘보다 이전이죠. 어제는 숫자가 커 작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근데 해당일 포함이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2020년 5월 아이고 5월 며칠? 31일 이렇게요. 어, 이거 큰 다운표 안 해도 돼요? 네, 이것도 날짜 숫자 개념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냐면 등록 횟수가 5 이상. 등록 횟수 여기 있다. 등록 횟수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횟수가 5 이상 옆에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면
엑셀은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셀, 한 셀 검사를 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같은 줄에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뭐뭐 이거나 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같은 줄에 있으면 돼야 안 돼. 아니에요. 같은 줄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나가 아니라 만약 뭐뭐 이면서 이거라면 같은 줄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을 여기 쓸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뭐 등록했을 5 이상.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 5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넓혀줄까? 해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검사 한번 하고 이렇게 검사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 검사합니다. 이게 뭐뭐 이거나 일 때 영어로 or 뜻이죠. 두 번째 다른 형식은 뭐뭐 이면서 and죠.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같은 줄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있어야 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세요. 나머지 반대니까. 자, 조건 됐어요. 자, 조건 됐어요. 뭐 해야 돼? 회원 코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데이터 추출 아래 4개. 회원 코드. 이거 어디 나와야 되냐면 B18부터 나와야 돼. B18 여기네요. 이거 나와야 돼. 회원 코드. 회원 코드, 회원명.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또 뭐야? 담당자 등록비. 담당자 등록비 어딨어? 있다. 이거 복사한 이유가 특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두 줄 돼 있는 거 괜히 쓰다가 와 못하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됐네요. 그래서 그냥 아예 복사해서 쓰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 네 가지 됐어요. 네 가지 맞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데이터 추출하세요. 자, 이제 밑작업 다 됐네. 자, 요만큼을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요만큼 고급 필터 할 건데, 고급 필터 어디냐면요. 여기 데이터에, 정렬비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지금 제가 여기 셀을 잡아놔서 그래요. 자동으로 잡히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이 안에만 있으면 고급 필터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기는 해요. 불안하면 다시 한번 이거 지우고 다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어차피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두긴 하는데. 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요 여기 클릭하시고 요만큼이죠. 이해되시죠? 자, 복사 위치. 복사 위치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셔야 돼요. 다른 장소 어느 장소요? 바로 여기요. 얘네 네 개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요 아래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해서 확인 클릭하면 이렇게 샵샵샵 마찬가지 넓혀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됐죠? 하면 여기까지 다 한 거야. 고급에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 몇 번 익숙해지면은 되게 쉽고 특히 이거나 이면서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상 이하 그러니까 이전 뭐 이상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한국말만 잘 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다음 표서식이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결과셀 이거죠.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야. 요거를요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요 홈탭 여기 홈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 눌러보면 여기 채우기 없음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안돼 튕기지 마. 다행이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얘 화살표를 클릭해서요 보면은 여기 채우기 없음 클릭하면은 색깔 다 비죠. 자, 채우기 없음에서 설정했어요.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표 스타일 보통 이 표는요 어디 있냐면 여기 요면 스타일 옆에 표 서식 있죠. 표 서식 눌러보면요 여러가지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표 스타일 밝게 15, 표 스타일 보통 1, 그러니까 표 스타일 보통 2였죠. 표 스타일 보통 2, 그러니까 표 스타일 보통 2, 이거겠죠. 확인했으면 클릭. 그러면 어디 할 거야? 여기 할 거예요. 확인.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마지막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적용하래요.
머리글행, 줄무늬행.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표 도구 디자인의 표 스타일 옵션에요.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나요? 만약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되어 있을 겁니다. 됐으면 코드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작업도 끝. 해서 얘도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 80점 맞으세요. 자, 2021년 1월 ITQ Excel A형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지금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80점, 이것도 80점 다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쉬운 작업이에요.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피벗 테이블 나오면요, 항상 얘도 똑같아요. 자, 1작업에 어느 범위냐면요, 이 B4부터 H12 고급 필터랑 똑같아요. 요 범위를 가지고 고급 필터 만들 거예요. 3작업 시트 만들어 놨죠, 우리. 그쵸? 자, 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 놓은 다음에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 탭에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있어요. 피벗 테이블 클릭 하면은 깜빡깜빡하고 자동으로 내가 잡은 그 범위가 잡힙니다. 처음에 표 범위는요, 잡아 놓은 그대로 요만큼 이용할 거예요. 자, 다음 밑에 보면은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요. 기존 워크시트 왜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은 깜빡깜빡 그때 3작업 시트 클릭하고요. 어디서부터 만들 거예요? 문제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서 하래. 조건 어떻게 있냐면 밑에 보면 B의 2셀 여기서부터 돼 있죠 지금. 그래서 B2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B2 여기다 할 거예요. 이만큼 범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B2 여기 이만큼.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요, 짠,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항상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자, 일단 이 그림 본 김에 계속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요, 요만큼 부분을 가지고 우리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요걸 가지고 가운데 한번 나눠볼게요. 요만큼하고 그리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나누면은 요 부분 1, 2, 3, 4 부분 나눌 수 있죠? 그 부분을 여기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똑같이. 자, 요 부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맞겠죠. 자, 요 부분에 뭐 있어요? 등록 경로 있네? 요 부분에 등록 경로 들어가야겠네. 위에 있습니다. 등록 경로 여기 있네. 잡아서 드래그 오면 됩니다. 자, 요 부분 들어갈 거요. 요 부분 뭐였냐면 여기 있네. 등록일이네요. 등록일 여기 있다. 등록일 났어요. 자, 요 부분에 들어갈 거요. 여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개입니다. 개수 회원명 평균 등록비. 옆에 또 있는데요?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순서대로 할 거예요. 개수 회원명부터. 개수 회원명, 회원명 여기 있다. 회원명 잡아서 끌어서 놓으면은요, 자동으로 개수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평균 등록비예요. 등록비 어딨냐? 여기 있다. 등록비 순서 맞춰야 되니까 밑에다가 놓으시면요, 학계 등록비 나와요. 맞나요? 아니잖아. 그냥 평균이잖아. 여기 학계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옆에 화살표 클릭. 화살표 클릭 하면요, 갓필드 설정 나옵니다. 설정 클릭 하면은 학기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나와요. 여기에 평균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짠.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요만큼을 지금 여기 다 고친 거예요. 좀 다른데요? 여기 열 레이블 뭐야? 여기 등록 경로잖아. 이름 고쳐주면 됩니다. 지금 고칠게요. 뭐 등록 경로 그냥 써주면 돼요. 여기도 행레이블이 아니고 등록일이네. 등록일 고쳤어요. 뭔가 좀 모양이 다른데. 자, 여기까지만 이 위에만 마무리 됐으면은요, 요거대로 가볼게요. 지금 이거 한게 1번이에요.
이렇게 배치한 게 1번이고요. 이 글씨를 보고 하는 것보다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록일을 그룹화하래요. 등록일, 요거 보면요, 1, 2, 3, 4분기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월로 돼 있잖아. 이거 요 내용 중에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면은요, 그룹 있습니다. 그룹, 그룹 눌러보면은요, 그쵸, 요 내용들을 그룹화할 거예요. 월로, 분기로요. 1월 아니고 분기로. 그래서 분기만 눌러서 확인해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점점 비슷해지죠? 자, 그룹화 했어요. 그룹화 했고요. 등록 경로를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세요. 등록 경로 얘네요. 얘를 정렬하래. 정렬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화살표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는 화살표 하나야. 그래서 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요? 짠, 보면은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인속에 나와 있죠. 여기 지인속에 나와 있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오름차순,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순으로 돼 있는데, 얘를 거꾸로 내림차순, 히읗부터 기역순으로 바꿔준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등록경로 정렬 완료했어요. 완료. 자, 다음 3번이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별. 3번은요, 이 내용들, 요 별별별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이게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하다 보면은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하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하래요. 적용 클릭 됐죠. 두 번째, 빈 셀은 별별별, 이거 됐고, 빈 셀은 별별별 표시, 빈 셀 여기 밑에 있어요. 빈 셀 표시 뭘로? 별별별 됐나요? 이것도 완료. 자, 확인 누르기 전에요, 하나 더 할게요. 4번의 첫 번째도 이 옵션 창에서 하는 거예요. 행의 총 합계를 지우래. 어디 있냐면 여기 두 번째 탭, 유형 및 필터 탭에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 행의 총 합계 표시 체크돼 있잖아. 이거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까지 된 거야.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그러니까 일단은 됐네. 확인 하면은 오, 이제 완전 거의 비슷해. 그치? 자, 뭐가 다른지 보자.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별별별 봐봐. 얘 별별별 보면은 개수 회원가에 가운데 있지. 근데 얘는요, 앞에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숫자 159, 아, 195 쉼표 000 돼 있죠. 여기는 쉼표 없잖아. 이거 뭐냐면요, 바로 맨 위에서 우리 처음에 여기서 정렬했었죠.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정렬 해놓고 쉼표 눌렀죠. 그거예요. 그거대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위를 잡을 건데 어디냐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 수수점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완료 다 하시면은요, 무조건 이 처음 데이터부터 마지막 결과 데이터까지 요만큼 잡으시고요. 순서대로 가장 먼저 가운데 정렬 했죠. 가운데 정렬 클릭. 그리고 나서 뭐 골라서 오른쪽 정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쉼표 누르세요. 짠. 이 3작업은요, 이 이후에 수정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운데 그리고 쉼표 한 번씩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끝나요. 그 내용 다 똑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요,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있냐면 요거 평균 등록비 단위 원 써있죠. 여기는 안 써있잖아. 이거 어떻게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더블클릭 따닥 누르면 떠요. 여기 평균 등록비 있지. 뒤에 단위 원 직접 써줍니다. 단위 땡땡 원 짠 해서 됐으면 확인. 이렇게 됐나요? 다 똑같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 3작업 피벗 테이블도 끝났습니다.
자, ITQ Excel 2021년 1월 A형이고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작업, 마지막 작업 그래프 해볼 거예요. 100점짜리인데요. 실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100점 다 맞을 겁니다. 해서 A등도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하세요 하는데, 그래프는요, 일단은 다 제끼고 요거 그래프의 맨 아래 요만큼을 보고 작성할 겁니다. 자, 1작업 어디 있냐면은 요거 우리 작성한 요거 우리 처음에 제4작업 안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바로 갈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 이거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1, 2, 3작업에서는 2, 3작업에서는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4작업 그래프는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할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 써있는 일단 등록 횟수와 등록비 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쌤만 칠해볼게.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낙서하세요. 이거 시험지 어차피 제출하고 오는 거니까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고 오세요. 자, 등록 횟수, 등록비. 등록비 이거 하고 등록 횟수 여기 있다. 횟수 붙어 있네. 등록비와 등록 횟수 요 두 가지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것들 얘네들 딱 6명만 할 거예요. 이은지, 손다희. 이은지, 예. 회원명도 필요하네. 그러면 이은지, 손다희, 또 누구? 김성우, 조성룡. 김성우, 조성룡, 나영미, 김정훈. 나영미, 김정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요 내용도 필요하겠네. 요것도 필요할 거고요. 아마 요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큰 뭉치로 네 뭉치가 나오네요. 이 마지막 4작업의 그래프는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띄엄띄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떨어진 이 데이터들은요 항상 제가 컨트롤 누른 채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일단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잡는 순서는, 선택하는 순서는 가로부터입니다. 얘네 선택했으면 바로 오른쪽에 다음 얘네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얘네, 그 다음 얘네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얘 잡고 얘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잡았으면은 첫 번째 거 선택 다 했어. 그 다음에 왼손으로요 컨트롤 누른 채로 누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거 잡아주고, 다시 세 번째 거 잡아주고, 네 번째 거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잡힙니다. 데이터 선택 다 됐죠? 선택된 채로, 자, 삽입 갈게요. 여기 있어요, 삽입. 삽입 눌러서 쭈쭈쭈쭈 옆에 보면 차트에 요 첫 번째 막대기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요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했죠. 그리고 데이터 범위 우리 컨트롤 누른 채로 잡았죠. 여기까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위치요. 새 시트 이동하고요,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만들었으면 바로 위로 가면요 위치 있습니다. 차트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 하면은 새 시트 워크시트 삽입 있는데, 우리는 새 시트 만들래요.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만들래요. 됐나요? 확인 클릭 하면은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시트를 안 만든 거예요. 만들어졌죠? 자, 만들고 얘 끝났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요 빼 밑에 요거 보시면은 시트명 순서는요 차례대로 1, 2, 3, 4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 다시 4작업 이거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잡은 채로 긁어주세요. 옆으로 쭈쭈쭈쭈 해서 끝으로 놔주십시오. 그러면 1, 2, 3, 4 순서대로 갈 수 있게 됐죠? 이것도 취소. 아, 이거 된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바로바로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편합니다. 자, 네 번째요.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사항 스타일 선택해서 출력 형태 맞게 작업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차트를 수정을 할 건데요. 차트는요, 오른쪽 클릭해서 뭐 이거 차트 영역사진 뭐 이런 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 창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 작업할 거여서 보시면은 내가 누르는 것마다 옆에가 바뀌어요. 차트 제목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창 띄워놓은 채로 계속 수정할 거예요. 자, 어떤 창이 뭐냐면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 차트 영역 나오죠. 차트 제목 가니까 차트 제목 나오고, 막대기 가니까 계열 나오고요. 그쵸? 가운데 가니까 그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다 다르게 있어요. 지금 경계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해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차트 영역 가장 큰 거, 차트 영역 서식, 차트 디자인 도구 먼저 할게요. 차트 디자인은요, 위에 보시면요, 차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보면은요, 여기 빠른 레이아웃 가보면은요, 눌러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이아웃 3이라니까 3, 세 번째 거, 이거겠죠? 클릭, 스타일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스타일 클릭 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대충 마무리 됩니다. 자, 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했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 맞게 뭐부터 바꿔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으면 일단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영역 서식, 차트는요 글꼴 굴림 11포인트, 일단 하나씩 차트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차트니까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은 차트 영역 나오죠. 차트 영역 잡아주고요, 글꼴 여기서 붙죠,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여기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배엽지 하기 전에 글씨 보면은요, 봐봐, 얘네들 보면은 얘랑 조금 달라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다 회색되어 있거든요. 회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어야 돼요. 차트에 대부분이 다 기본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요. 다 색깔이, 선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이거 다 까만색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바꿀 때 굴림 11 했으면 글씨 색도 그냥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세히 안 보였지만 전에 살짝 회색이었다가 색깔 까만색 누르니까 조금 진해지는 거 확인됩니다.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글씨색 바꿨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배엽지. 채우기 효과는요, 지금 이거 클릭하면 옆에 이거 뜨잖아요. 여기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옆에 질감 있습니다. 질감 클릭하면은요, 분홍 배엽지래.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이건 같다. 마우스 올려보면 나오죠. 분홍 배엽지 클릭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수정했고요. 자,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에요. 그림 어디냐면 가운데에요. 여기 이만큼이 그림입니다.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그림으로. 자, 얘 클릭하고요, 채울 거예요. 채우기 단색이요, 무슨 색? 흰색 배경 1, 요거네.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은 시킨 대로 했어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제목 서식 갈게요. 이거 5번 끝났고, 자, 6번 제목 서식이요. 차트 제목이요, 글꼴 굴림 어쩌고저쩌고. 차트 제목 일단 이거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차트 이름부터, 내용부터 바꿀게요.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맞나요? 네, 맞네요. 자, 다 됐으면은 지금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수정하는 거 아니고 전체를 잡아야 되니까 이때는 ESC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 잡혀요. 자, 됐고요.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글꼴 여기 있죠, 굴림 그대로고 굵게 이거고 20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됐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는요 옆에 하셔도 되고 위에서 하셔도 돼요. 이게 편하니까 저는 흰색 배경 1 요거네요. 자, 테두리 할 거예요. 테두리 보면은 여기 그림 보면은 까만색으로 테두리 돼 있죠. 그거 할 겁니다. 자, 해서 여기 채우기 밑에 테두리, 밑에 보면 실선 있죠. 실선, 그리고 색깔을요 바꿔줄 거야. 까만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테두리 돼 있는 거 돼 있죠. 자, 됐어요. 자, 그럼 테두리까지 끝났고, 자, 다음 7번 서식이요. 등록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항상 똑같아요.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건요, 요 내용 중에 요 막대 있죠. 그냥 아무데나 막대에서 오른쪽 클릭 그러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할 거예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떠요. 자, 이 중에 어떤 거를 등록비를 등록비 여기 있다, 위에 거
클릭해서요. 표식이 있는 사냥 요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자, 됐고요. 얘 변경했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은요, 옆에 체크 있습니다. 요거 체크를 클릭하면은, 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좀 비슷해지고 있죠. 좋습니다. 확인, 클릭. 하면은, 이제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모양이.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끝났고요. 자, 계열은요, 출력형태 참조에서 표식과 레이블값 표시하세요. 표식은요, 세모 크기 10이래요. 딱 봐도 뭐냐면 요거겠지. 요런 거. 그치. 이거 세모 크기 10. 변경할게요. 자, 얘네들 조그맣지만 살짝 잘 잡아보면요. 클릭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다 잡혀있죠, 이렇게. 그쵸.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 잡혀있어요. 자, 그것 중에 여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거기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표식 클릭 다음에 표식 옵션 있어요. 거기에 기본 제공 클릭하면은 삼각형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이었어 10. 그리고 엔터 빡 치면은 이렇게 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이거 됐고요. 표식 됐고, 레이블값 표시. 레이블값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근데 보니까 다른 데 말고 요 딱 하나만 돼 있지, 7회. 그쵸? 그럼 요거 하나만 표시할 거예요. 자, 7회가 지금 주황색인지 이거 파란색인지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면은 어떤 게 어떤 값인지 감 나옵니다. 요거네. 자, 그럼 얘가 표시해야 돼. 근데 지금 한번 클릭하면은 요렇게 다 잡혀요, 네모가. 아니고요,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만 잡힙니다. 이해되죠? 자, 됐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하면은 이렇게 얘 하나만 7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됐어요. 그럼 레이블값 표시도 됐고요.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선하래요. 눈금선은 뭐냐면은 요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요. 그래서 눈금선 요 가운데를 살짝 잘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생깁니다. 자, 얘네들을요 파선으로 바꾸래요. 여기 선스타일 파선 어디냐면요, 지금 눈금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거 채우기 및 선 들어가면은요, 선스타일이 요 밑에 대시 종류에 나옵니다. 대시 종류에서 클릭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파선 나오죠. 클릭하면은 파선 점점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 색깔이 너무 흐리지? 흐린 거 아니에요. 흐린 거 다 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요, 지금 회색되어 있는 요 색을 클릭해서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진해졌죠?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해서 눈금선도 선스타일 파선 했고요. 자, 축이요. 출력형태 참조하세요. 축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옆에 얘네들하고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를 주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상관없고, 이 축을 이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같게 만드세요. 자, 봅시다. 예, 주축은요 0회부터 8회까지 0회부터 8회까지 그대로 똑같이 있네. 상관없고 보조축 볼게요. 0부터 40만까지 0부터 40만 아니네. 크게 다르네. 그쵸? 보조축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요 옆에 뜹니다. 그쵸? 요거 중에 40만 이 숫자 고치는 거는요, 축 옵션에 마지막 거, 이 보면은 축 옵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 최소 최대가 있어요. 최대가 지금 35만 돼 있는데 이거를 40만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한 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40만 똑같이 됐나요? 그리고 얘가 지금 10만 20만 30만 10만 단위로 돼 있네. 그러면 이 단위도 주 단위를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바꿔주고 엔터 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축 됐어요. 자, 축 다 됐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해서 고쳤는데 다 고친 거 아닙니다. 이거 한 번에 고쳐도 되고 뭐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기억나시면은 반드시 얘랑 얘랑 지금 다른 게 뭔지를 확인하세요. 축 보면은요, 주축 봐봐. 글씨 다 맞죠? 근데 옆에 선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요만큼 선 있는 거? 여기는 선 없잖아요. 이 선들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 예를 들어 주축
예, 선 그릴게요. 그리기 여기 있죠. 채우기 선. 예, 선. 실선 그릴 거고요. 까만색으로 그릴 거예요. 해서 보면은 이렇게 선 생겼어요. 그쵸? 옆에도 구조축도 마찬가지. 그리기에서 여기 실선 그리고 까만색 그렇게 해주면 선 생깁니다. 반드시 선 그려줘야 됩니다. 자, 선 그렸고요. 다음 범례 갈게요. 8번 범례. 범례 명 변경하고 이름? 범례는 여기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뭐가 다르니?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범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범례는요,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오른쪽 여기서 수정을 했는데 범례는요, 여기서 수정하는 거 아니고요.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희한한 게 떠요. 그 중에 우리 이름 바꿀 게 뭐였냐면 이거 등록비 단위원이었어. 보니까 등록비 단위원 여기 있네. 자, 요거를 그대로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열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비 단위원을 그대로 씁니다. 등록비 단위원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이름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확인 한 번 더 눌러보면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름 바꿨어요. 참, 다음 뭐 하래? 범례명 변경했어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출력 형태 어떤데? 똑같나요? 네,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지? 똑같이 여기 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기 선 있는 거 똑같이 선 그려줘야지. 얘 클릭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그리기에 선 실선이고요. 까만색이요. 하면은 여기도 선이 생겼습니다. 자, 하면은 출력 형태 맞게 얘도 그려졌어요. 자, 9번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요거예요, 요거. 자,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자, 봅시다. 도형은 아까 했었어. 삽입에 있습니다. 어, 이거 안 떠요. 얘 한번 클릭하고 하면 떠요. 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여기에 설명선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었어. 그쵸? 기억 안 나면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의 설명선 요거네. 그치? 해서 어딘지 기억 안 나면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얘랑 똑같이 맞춰 줄게요. 삽입한 후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지 뭐. 헤타 치고 일단 지울게. 자, 짠짠짠. 신규 회원. 자세히 보면 신규 띄고 회원이네. 그쵸? 신규 띄고 회원 맞아? 맞네요. 자,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신규 회원. 자, 됐죠. 자, 됐죠. 신규 회원. 자, 신규 회원에서요. 주어진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은. 자, 먼저 이거 자세히 보면은 안에 내용, 요 색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쵸. 그래야지 뒤에 설명선이 안 보이잖아. 투명색 아닙니다. 이거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채워볼게요. 자, 얘 아까도 이 글씨 깜빡깜빡할 때 여기 말고요, 이 다른 쪽에 클릭하면 전체가 잡혀요. 혹은 깜빡깜빡할 때 ESC 한번 눌러주면 전체가 잡힙니다. 자, 이대로 색깔 칠하는 거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채우세요. 자, 채우기 여기 살게요. 이번에 짠 해서 흰색 눌러야 이렇게 됩니다. 어, 글씨 어디 갔어? 글씨 색을 안 바꿔서 그러네. 글씨색 까만색, 까만색. 그쵸? 자, 신규 회원 얘랑 너무 달라. 왜? 얘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똑같이 얘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됐죠? 자, 크기도 너무 다른데? 크기 한번 맞춰볼까, 이번엔? 크기, 가운데 줄 정도. 여기 가운데. 이건데? 됐어요. 비슷하게 됐죠? 자, 주의할 거는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 지금 여기선 따로 명령이 없는데 요거 폰트요. 요거 이거 항상 굴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굴림 11포인트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 제일 처음에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라고. 그래서 나온 대로 얘도 고쳐줘야 돼요. 말이 없어도 얘 고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신규 회원 됐죠? 그러면
얘도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테두리, 테두리 까만색 아니에요? 자세히 봐봐. 파란색이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둘게요, 테두리는. 자,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비슷한가? 내용 보는 거야, 이제. 다 됐으면은, 자, 내용 보시면서 틀린 게 없나 확인하시는데,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예요? 이 주황색 두께 봐봐. 두께 너무 다르죠? 얘는 두꺼운데, 얘는 너무 얇지. 고쳐줄게요. 얘 보면은요, 축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습니다. 얘네들을 계열 겹치기는요 0, 간격 너비는요 75 정도로 할게요. 대부분 한 75 정도로 하면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외우지 말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대충 70 넣어보고 80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두께 맞춰 보시면은 비슷하게 맞춰지는 두께가 있습니다. 저는 한 75도니까 맞더라고요. 됐나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4작업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작업 만점 받으실 겁니다. 해서 전체 다 하셔도 시간이 남을 수 있게 반드시 이거 시간, 특히 1작업에 이 타이핑 연습 같이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 1시간 시험에 도움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또 요청 주시는 대로 더 많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A등급 맞으세요. Check.